그 선배들, 선생님들 연기하시는 거 어깨너머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. 역시 주연은 다릅니다. 주연은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에 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우천 때문에 촬영이 딜레이 돼가지고요. 드디어 오늘 촬영하러 내려갑니다. 촬영 장소는 전과 똑같이 문경이고요. 그리고 전에 촬영했던 그 작품입니다. 와우, 좋아요. 아, 촬영장에서 많은 걸 배우고 있네요. 아무튼 일단 새벽 6시 콜이라서 조심히 안전히 운전을 하면서 이동하겠습니다. 그리고 중간중간 촬영할 수 있으면요, 촬영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동해 볼게요. 겨우 도착했네요. 아우, 피곤하다.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세트장으로 이동할게요. 짠. 여기 우회전만 하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역시 이런 곳은 너무 힘드네요, 힘들어. 그래도 꿀잘 할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연기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계속 촬영할게요. 대기입니다, 대기. 연습한 대로 예상했던 그림들이 있는데요. 촬영하기 전에 어떻게 찍을 것인가 좀 생각하고 항상 촬영장에 가거든요. 오늘은 다 빗나갔습니다. 그래도 기회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바로 생각을 해서 화면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연결했습니다.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그림들이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통편집이 안 되도록 기도를 하겠습니다. 한번 통편집이라는 그런 쓰라린 아픔이 있어서 항상 촬영장에 갈 때마다 편집 안 되게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저는 잘 쉬고 잘 대기하고 있겠습니다. 빠디. 그리고 그 다음 촬영이 잡혔거든요. 그거 대사 연습하고 있겠습니다. 오늘 운이 좋네요. 운이 좋습니다. 그래도 그 다음 촬영이 지장 없도록 연습 잘 하고 있겠습니다. 그리고 잘 대기하면서 그 다음 스케줄도 잘 관리해보도록 해볼게요. 아무튼 대사 연습 좀 하고 있겠습니다. 다른 대사.
수락 방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 데크 플레이트 판게 작업을 할 경우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. 또한 지난달 철골 부재 인양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철근 운반 작업자 두 명이 접근하여 부딪힐 뻔한 낙차 사고가 있었습니다. 지금 현재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와, 현장에서 놀라운 걸 하나 더 배웠습니다. 그게 뭐냐면 다들 보조 출연자라고 하면은 되게 많이 무시하더라고요. 아, 물론 그런 게 조금 있긴 있어요. 근데 여기 현장에서 보조 출연자 하시는 분들은 와, 여기 촬영을 계속 대기를 하면서 많은 걸 계속 배우고 느끼고 그 선배들, 선생님들 연기하시는 거 어깨 너머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. 역시 주연은 다릅니다. 주연은 왜 주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게 뭐냐? 전체적인 극의 흐름, 그리고 전체적인 틀, 뭐 분위기 요런 것들이 요런 것들을 되게 잘 컨트롤, 파악, 뭐 등등등 그런 것들이 진짜 배웠어요. 주연은 역시 주연입니다. 와, 드디어 촬영이 끝났습니다. 사극은 다 좋은데 이런 상투 만든 그 한? 뭐 아무튼 그것 때문에 자국이 좀 있네요. 아무튼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. 이제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죠. 안 그런가요? 일단 오늘 추석이고요. 본의 아니게 추석 선물을 받았네요. 그래서 모두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. 졸음운전 하지 않게 안전하고 조심하고 방어운전을 하면서 조심히 올라가겠습니다. 그리고 연습 많이 답입니다. 그러면 조심히 이동해 보겠습니다.